전실에 신발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팬트리가 대형으로 있고요. 이게 1탄 주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형 팬트리 주방형 2탄 여기 안방이 충분히 넓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안방형 드레스룸 여기가 세 번째. 주방 답답하면 안 되시죠? 2m가 넘는 아일랜드 테이블 있고요. 가전제품 모두 풀옵션 드리는데 김치냉장고,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광파업은 없는 게 없습니다. 뻥 뚫린 뷰를 자랑하는 거실인데요. 38평형의 거실이면 이 정도는 돼야죠. 완전 넓다! 다용도실이 중앙에 있다. 워시타워 400만원이 넘는 건데 드립니다. 폴딩도어까지 완비되어 있는 알파룸 아닙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2번 방이에요. 실내 모든 공간이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일체형 비데, 여기 샤워 공간 없는 게 없는 고급스러운 욕실. 추운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당동의 고급 빌라의 밀집 지역에 새로운 신축 빌라가 지금 나와서 제가 바로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촬영한 타입은 실내가 38평형의 1호 타입입니다. 전실부터 감상하시죠. 전실에는요 유광 폴리싱 타일,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다 도장 신발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6칸 들어가 있고 맞은편에 히든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넓어요 생각보다. 시스템 선반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선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높은 장들도 있고요. 이 맞은편 안쪽까지 들어와 보면요 여기 딱 느낌 오죠? 신발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 있다는 거죠.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중문을 열고 들어갈 건데요. 중문도 멋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손꼬락을 하나 두 개 세 개 요거지. 손잡이 덜렁덜렁 거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3인동 도어예요. 들어와 보시죠. 네. 바닥에는요 강마루 헤링본 시공을 맞춰놨어요. 어떤가요? 중문을 통해서 우리 집을 봤을 때 안까지 많이 노출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각각의 방에 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지 속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 구조죠. 벽면은 무늬목 시공을 해놨고요. 템바보드 시공까지 해놨고요. 벽등도 예뻐요. 여기 현장은요 방이 총 4개 구조인데 입구 쪽에 방이 3개가 있고요. 여기서 꺾어져서 안쪽으로 안방이 있는 구조예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4번 방부터 보러 갈래요. 아, 아침부터 이 햇볕에 밝은 기운을 느끼니까 참 좋은데요. 남향 바라보고 있죠. 여기 베란다 샷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역림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오늘, 이번 주 전체적으로 되게 추운 날이에요. 영하 한 10도 정도 기록한 날씨인데 이중창 샷시 해놓으니까 전혀 춥지 않았고요. 여기 현장 지금 한 15도 정도 보일러를 안 켠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특별히 춥다는 느낌 없습니다. 바닥에 역시 강마루 일자형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여기 허리몰딩 보이시죠? 투톤으로 벽지 시공을 해놨는데 마치 가까이서 보면 페인팅 시공한 것 같아요. 나중에 질리시면 벽지도 바꾸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급스러운 이런 허리몰딩을 시공한 방이었어요. 시스템 에어컨, 휘센 정품, LG 거 들어가고요. 각 방에 모두 온도 조절기 들어가니까 방마다 온도 다르게 세팅하셔도 좋겠어요. 방의 폭은 2.5m, 길이는 3.3m 정도 되니까 4번 방 작지 않아요. 바로 3번 방 보러 갈게요. 카메라 너무 가까이 나가니까 좀 부담스러운가? 4번 방하고 3번 방은 거의 쌍둥이 느낌의 방이에요. 역시 남향으로 햇볕 많이 들어오죠. 같은 라인으로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재부터 조명 그리고 벽등 다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폭은 2.5m, 여기 길이는 3.3m 정도 나오기 때문에 3번 방, 4번 방 사이즈 동일해요. 이 공간에 이쪽 라인에는 뭐가 있냐? 다용도실이 있어요. 아우 옆에 든든한 가전제품이 서있네. 아우 너무 큰데요? LG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 시가로 420만원이 넘는 제품이야. 이거는 옵션이에요? 여기 현장은요 가전제품들을 풀옵션으로 드리는 현장인데요. 워시타워인데 와 이거 워시타워만 420만원 넘네. 아, 워시타워를 이렇게 고급 제품을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일러도 좋은 걸 썼겠죠? 1등급 제품 들어가 있고요. 바깥으로 환기차 이렇게 나 있는 구조고 워시타워가 있으니까 이 다용도실 그래도 아주 짜임새 있게 쓰실 수 있어요. 도어도 역림도어 썼고요. 전실에서 보여지는 이 복도식 구조 안에 방 두 개와 다용도실이 모두 함께 있었던 구조고요. 제 왼쪽편에는 어떤 공간이 있냐? 알파룸 같으면서도 넉넉한 문이 달린 2번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알파룸인듯 아닌듯 방문이 달렸다고 말했죠. 오. 많이 보던 제품이죠. 폴딩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두루룩 열어가지고 오픈해서 거실에 확장판으로 쓰셔도 되고 벽처럼 마감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쪽 라인에다가 블라인드라던가 커튼 같은 거 설치해 놓으시면 넉넉한 2번방 되는 거고요. 사이즈는 3m, 3.3m 나오니까 낙낙한 2번방 맞고요. 베란다 샷시 방향은요, 이제부터 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는 애를 길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죠. 다운라이트 시공된 요 조명, 각 모서리마다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주로 메인 조명을 안 쓰셔도 방 자체가 어둡지 않은 그런 공간이고요.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는 방이에요. 이 정도 방이면 거의 안방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가보시죠. 7평수 38평이다 보니까 집이 상당히 넓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놔서 어두운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장점이죠. 오른쪽 편에 있는 메인 욕실 보러 갈게요. 방들을 보셨을 때 뭐 하나라도 대충한 게 없다 느낌 받으셨죠?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도비조스에서 일체형 비데, 용변을 보시고 뚜껑 덮개만 딱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고요. 수납 공간도 여기 화이트장으로 해서 한 칸, 두 칸 이런 띄움 시공된 공간도 있어요. LED 조명 거울도 시공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화장실에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거기다 세면대도 낙낙하고요. 여기는 수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무광 골드로 시공을 했는데요. 손잡이는 유광 골드, 나머지 공간들은 웬만한 인테리어적인 소품들을 다 무광 골드. 금이 좋아. 해바라기 수전하고 그리고 여기 중앙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떼수건 같은 거 뭐 있잖아 그런 거. 샤워타올이나 떼수건 같은 게 걸으면 상당히 편하고요. 네. 코너 선반들도 있어요. 여기는 좋은 게 단차를 두었는데 확실히 단차를 두어서 한 10cm 정도 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건조한 형태로 쓰시고요. 여기 아래서 주로 물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워시컨 있어. 욕실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 웰메이드인데 저희는 지금 이 집의 절반까지 밖에는 공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집이 넓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집을 이렇게 보러 나오셨을 때 거실이 넓은 집, 아주 시원하게 탁 트인 집, 그런 집을 선호한다라고 많이들 하세요. 이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탁 트인 거실, 아파트 30평대 중반 이상의 거실을 자랑하는데요. 폭만 하더라도 4.5m가 넘는 그런 거실 폭을 자랑하고요. 시원시원하시죠? 눈이 뻥뻥 뚫리시죠? 바깥으로 베란다 샷시 통창도 뻥뻥 뚫려 있는데 영림의 프라임 샷시 시공을 해놨고요. 여기는 유리 두께가 2.4cm가 훨씬 넘습니다. 유리 두께만으로도 두꺼운 거예요. 베란다 샷시가 이렇게 크다라는 건요, 향후에 이 공간을 통해 나갈 때 아주 시원한 이런 마당이 연출될 거라는 뜻이죠. 마당이 시공됐을 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실형 시스템 에어컨, 거기다가 메인 조명 들어가 있죠. 샹들리에급의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아트홀에는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대리석을 연상시키는 타일이 큼직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명들도 다 간접적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거실형 천장은 우물형 천장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 조명의 맛집이에요. 거실 공간 많이 보셨죠? 크죠? 이번에는 저랑 이제 주피디님하고 크로스해서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파주의 고급 주택에서는 요즘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길고 폭이 넓게 시공하는 게 인기인데요. 어떤가요? 자, 요거 폭만 하더라도 거의 한 3m 준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넉넉하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는 다 하부장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앞라인으로 이제 바의자라던가 식탁 의자를 놓고 요거 자체를 식탁으로 쓰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는 식탁이 좀 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식탁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식탁 공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여기 4인용, 6인용, 8인용 식탁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고요. 벽면에 수납 공간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뒤쪽으로도 하부장하고 상부장하고 어디 뭐 빠짐이 없습니다. 많이 넣어놨어요. 주방이 아주 길쭉하고 넓은 타입이고요. LG 오브제에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이 벽면 보시면 김치 냉장고, 냉장 냉동고 모두 다 LG 오브제 라인으로 드립니다. 수납 공간 하나만 보더라도 평범함을 거부하는 곳. 자, 도장 제품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상태에서 오, 뭐야? 터닝. 오,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이런 양념통이라던가 음식 조리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놓기가 참 편하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싱크볼은요, 깊은 사각 제품인데요. 백조 싱크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이중창 크게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메리푸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광파워분도 들어가 있어요. 주방에 필요한 모든 가전을 다 드리는지,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것만 같다. 그곳은 어디인가? 팬트리다.
주방 안쪽에 팬트리 공간 따로 있는데요. 이곳은 아까 신발장, 그 전실 입구에 있던 팬트리 공간을 연상시키는 곳이에요. 시스템 선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외부 환기창까지 있어서 공간 활용하시기가 괜찮죠. 자, 주방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납들이 필요하죠. 다라이, 냄비, 안 쓰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쪽 라인에다가 다 이렇게 적재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만, 이제 웬만한 공간 다 봤죠? 이제 다른 공간 보러 가야 되죠? 안방 봐야 돼요? 팀장님, 왜 이렇게 뛰어다녀요 근데 오늘? 아유, 안방 이렇게 넓은 데 뛰어다녀야지. 38평이면 원래 집에서 뛰어다니는 게요. 아, 그런 거예요? 아유, 이 정도 공간이면요 40평대 초반 중반 이상의 아파트 공간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실내에 맞먹는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는요 뛰어다녀. 전화 받으러 뛰어다니고 화장실 갈 때 뛰어다니고 그런 거예요. 자, 폭은 3.5m 넘어요. 여기 길이 꽤 넓죠? 네. 4.5m 넘어. 길이감이 엄청나긴 해요. 12자, 뭐 13자 이런 장롱 설치하고 싶죠? 예, 붙박이장 충분히 짜서 넣으실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5주 방이 크면 이렇게 벽등이 다 들어가냐고요. 메인 조명까지 들어가고 방 안에다 이렇게 우물형 천장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보셨나요? 원래 거실에만 두잖아요 이걸. 예, 거의 거실에만 두는데 그만큼 안방 공간에 힘을 많이 쏟은 그런 현장이에요. 이 정도 공간이면요 더 이상 드레스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붙박이장 길게 설치하고 여기다 큰 침대 놓고요. 요즘은 양쪽으로 창문을 설치하는 게 인기죠. 왜 하나만 있으면 단조로워요. 근데 양창을 해놓게 되면요 안방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요 정도로도 충분한데?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쪽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공간 따로 있어요. 평범함을 거부한 집이다. 파우더룸 공간 볼까요? 안방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공간이죠? 이쪽에 뭐 있을까? 스킨, 로션, 향수 알죠? 위에 여기 인조대에서 상판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들이 있어요. 반지, 귀걸이 넣을 수 있는 공간. 아래쪽에는 이제 또 다른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는요 정말 화장대용 의자 하나만 있으면 딱이다. 여기서 이제 파우더룸 공간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왜? LG 오브제 스타일러 3번씩 드립니다. 이것도 옵션인 거잖아요. 네, 이것도 옵션으로. 난 스타일러까지 오브제 라인 받는 데는 거의 처음인데요. 아, LG로 맞춘 거네요. 네, 이제 옵션 제품만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한 게 오브제 라인 이 스타일러는요 시가로 거의 한 200만 원 준하는 제품이에요. 제 뒤쪽으로 공간 보이시죠?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다라는 거. 전실에 팬트리 있었죠. 주방에 팬트리 있었죠.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 있죠. 어딜 보더라도 이런 좁은 공간이 없어요. 수납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고민을 많이 한 현장이라는 거죠.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옷을 많이 이렇게 수납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꿉꿉하고 냄새 날 수 있어요. 스타일러 당연히 쓰셔야겠죠?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할 때 안방에 있는 창문 열고 이쪽 드레스룸 안쪽에 있는 창문까지 연다라고 하면 환기가 많이 되는 구조죠. 냄새 그런 꿉꿉함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안방에 정말 힘을 많이 쏟은 집입니다. 욕실도 볼게요. 욕실 보니까 작달막하지 않아요.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헤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작은 욕실에는 잘 설치를 안 하거든요. 자, 이렇게 샤워 공간 따로 있죠. 세면대, 변기, 위치 좁은 안방 욕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까지도 거울장으로 해서 아예 통으로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샤워봉까지 있네. 요거는 황금색이네. 여기는 거의 그냥 메인 욕실급이네요. 여기 현장은 정식 오픈하기도 전에 벌써 빠르게 3세대 이상이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왜일까 했는데 현장을 와서 보니까 거실, 주방, 안방 그리고 작은 방들 결코 작지가 않아요. 실평수 38평형의 위용에 걸맞는 그런 집이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파주 야당에 위치한 신축 빌라 38평 테라스까지 완비되어 있는 고급 빌라를 촬영해 드렸어요. 여기 현장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6세대가 함께 거주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38평 실내를 촬영했는데 외부에 테라스가 크게 또 설치될 예정이니까 향후에 테라스 세대 다시 한번 촬영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실내 위주로 한번 봐주시고요. 외부 테라스 세대까지 해서 함께 분양가와 실입조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기준층 38평형은 4억대 초반에 분양하고 있고요. 실입주금은 6천만원. 오랜만에 실입주금을 대폭 낮춘 세대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테라스가 설치될 세대는 4억 후반에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고요. 실입주금은 8천만원 예상해 주세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운정역까지 도보로 한 8분 거리 정도 위치해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출장소와 놀이터와 어린이 문화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스타필드 예정부지 있으시죠? 그 예정부지와 한 1km 정도 거리가 차이나는 곳에 위치한 알맞은 현장입니다. 서울 문산관 고속도로 설문IC 자차 5분 거리에 위치
위치해 있고요. 뭐 이마트라던가 생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주로 야당하고 운정에 밀집해 있는데 모든 그런 생활 편의시설을 뭐 도보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사철을 맞이해서 아파트를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한번 이사를 가볼까? 아니면 층간소음에 시달렸기 때문에 테라스 빌라나 아니면 복층 세대에 이사를 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마티비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하마티비 꼼장어가 꼼꼼하게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앞으로도 고향과 파주의 꿀맨물들을 빠르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구독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꼼장어였습니다. 꼼!